셀린의 초신상백 정호연이 든그 가방을 제가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바로 열리네? 일단 박스는 없고 이렇게 더스트백만 있어요. 엄청 귀엽다. 짠, 엄청 앙증맞고 귀여워요. 지금 스트랩이 이렇게 두개 달려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토트로 들을 수 있는 스트랩이고, 얘는 숄더로 멜수 있는 투웨이 미니백입니다. 이 자물쇠가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 넣는 공간이 있는데, 열쇠는 따로 없다고 해요. 너무 예뻐. 안에 한번 얼마나 들어가는지 넣어볼게요. 일단 이 뚱뚱한 채널 카드 지갑 하나 넣고, 그리고 에어팟 1세대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채널 립스틱, 이게 좀 슬림하거든요. 요거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칠까? 오, 다쳤어요. 팩트. 그다음에 템버린즈 핸드크림, 에어팟, 카드슬롯 잘하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들어갔어. 그리고 립스틱까지 넣고 닫아볼게요. 짠!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저는 수납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넣고 다니는 보부상은 아니어서.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거. 기다리고 기다리던 셀린 오버프라이스 백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쇼핑백이 들어있고요. 폭동이로 잘 싸져서 왔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더 작네. 열어볼까? 여기 인보이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도 엄청 작아. 진짜 작아. 제가 미니백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작네요. 한 뼘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사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셀린 각인이 엄청 선명하게 나타나져 있어요. 앞뒤가 똑같아요. 지퍼 방향으로 앞뒤를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빈츠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진짜 딱그 과자 빈츠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 잘 어울리는 카멜 컬러예요. 루에베 게이트백이랑 약간 겹치는 것 같지만 얘는 진짜 딱 카멜 컬러예요. 정직한 카멜 컬러인데 얘는 레드빛이 약간 돌아요. 그래서 결론은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은 없다.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수납력 한번 볼게요.
카드 지갑이 안에 넣고 빼기가 편할 것 같아요.